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곡 리퀘스트도 많이 받았기도 했는데 이 곡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의 취향차가 또 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겸 해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해요. 바로 미드클로의 믹스브로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라는 일전에 이 곡을 리액션을 할까 말까 했는데 약간 분위기들이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조금 팽팽한 느낌이었어요. 일단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트랙이 싫은 데는 뭐 다 개인의 취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최근에 뭐 CG 무브먼트랑 비드클로의 어떤 디스 때문에 CG 무브먼트 팬들이 또 비드클로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CG 무브먼트 편이냐 뭐 비드클로 편이냐 가끔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만드는 편이니까 믹스브로가 그래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좀 찍기에 그래도 편한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캄보디아 힙합 뮤직비디오에 보면 어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티스트 유튜브 채널에 아예 가사가 이렇게 텍스트가 업로드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사를 이해를 하고 좀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데 그래도 이 믹스브로는 유튜브 채널에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물론 뭐 구글 번역이 해석을 시퉁방퉁하게 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조금 놀랐어요. 왜냐? 사실 이 음악은 상당히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나이트클럽에서 플레이되면은 딱 좋은 곡이라서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바이브 자체들이 막 섹시한 모델들이 뒤에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약간 클럽에서 여자와 이렇게 행아웃하는 느낌으로 가사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사는 진지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지 느낌? 갱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또 K-POP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도 알려주셨다시피 비드클로가 또 한국에서도 근로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사에도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 느낌을 한번 말해볼게요. 예, 뭐 이게 이 곡이 싫든 좋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드클로의 믹스브로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Everyone, this beat style is what kind of beat you know. 보통 뭐 차이가나 아니면 DJ 스네이크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 비트 스타일이잖아. 제가 그냥 이 래핑만 듣고 느끼는 스타일은 뭐 일단 가사는 모르겠어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냥 뭐 랩 플로우나 이런 거를 보면 꽤나 안정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경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느낌이라는 거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래핑 자체에서는 제가 그냥 뭐 제가 뭐 평론가는 아니지만 그냥 들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 랩 플로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뮤직비디오의 연출이 조금 아쉬운 건 있지. 패션이나 뭐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멋있게 살릴 수도 있었는데
the sap the yam score do that book got turn the poke up me ai sah cham ma ut ke at che ai sah cham ma khoe me le chi bok o chop lik ke le bat khyom rap lik ke lam bau ki ni de samai te lo chan ro dam bien pat te 가사에 뭐 여러 가지 그의 어떤 야망이나 꿈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사실 이런 곡들은 제가 듣기에 그렇게 뭐 거부감이 없는데 이제 뭐 최근에 비드콜러가 업로드한 비디오들을 음악들을 듣고 봤어요. 근데 그런 느낌들은 사실 좀 로컬 바이브가 강해서 아직 제가 좀 이해하기에는 어려워요. 사실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조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반다의 핫보이 리액션 비디오로 막 여러분들한테 알려질 때였어요. 그때 비드클로가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자기 소개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비디오를 한번 보라고 저한테 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와서 사실 좀 찍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비드클러 측한테는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번은 이 비디오에 대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케이팝을 네. 언급을 하네 가사에. 음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 뮤직비디오 연출이 조금 아쉽다. 뒤에는 메이킹 영상이구나. 네, 비드클러의 믹스브로를 봤어요. 사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뮤직비디오를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데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곡이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사실 리액션 비디오를 이거를 찍지 말라고 이 곡이 별로라고 많이 별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취향과 저의 취향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힙합은 다양한 바이브로 표현되어야 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뭐 클럽에서 틀만한 음악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진지 빨면서 얘기하는 곡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적당히 좀 나른한 느낌의 칠한 바이브로 또 표현하는 음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뭐 다양한 건데 이 비디오가 2019년 8월 23일 날 올라왔어요.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냐. 저도 그때 타이가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많이 들었어요. 뭐 테이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워낙 그때 차트에서 뭐 난리치고 있었을 때니까 타이가가 사실 이런 스타일의 음악에 언제부터 최적화돼서
많은 음악들을 만들어냈죠. DJ 스네이크와 함께. 비단 뭐 여기 캄보디아 힙합씬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타이가의 오마주, 타이가의 음악에 모티베이션을 받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카피캣이다 어쩌다. 사람들마다 카피캣이라고 말하는 또 기준들이 다른데, 근데 저는 모티베이션을 받았다고 해서 카피캣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의 드럼 소스가 있고 또 그 정형화된 그런 리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오래전에 트랩 음악이 있기 전에 미국에는 80년대 힙합씬에서도 808 드럼 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대에 넘어와서 808 드럼 소스가 다시 트랩 음악에서 대표적인 시그네처 드럼 소스로 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808 드럼 소스를 쓰고, 트랩도 항상 다 정형화된 어떻게 보면 리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각 래퍼들마다 또 자신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리듬은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카피캣이다 어쩌다 하는 제가 여론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힙합은 그러니까 오마주?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 이 음악이 누구 스타일 같다, 누구 스타일 같다 라고, 이런 사람 스타일 같다, 저런 사람 스타일 같다 라고 물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가 새로운 걸 창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에 대한 비판은 또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맹목적으로 음악적으로 뭐 비판을 받아야 될 곡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한번 제 생각을 말해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 곡이 100% 와 완전 진짜 이건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은 곡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또 취향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곡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